네, 오늘은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첫 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요.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입니다. 원래는 이제 건강 쪽 일을 한건 아니었는데요. 뭐 목소리 들으시면 좀 특이한 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MC나 아나운서 그리고 이제 왜 홈쇼핑 아시죠? 물건을 이제 네. 소개하는 자, 오늘만 이조건 네. 전공이 이건데 살아오면서 장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네. 정말 삶의 질이 급락할 정도로 그리고 어디 외출하기 힘들 정도로 장 건강이 안 좋았던 적이 많아서 네.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말 긴 시간의 공부와 그리고 1년간의 집필을 통해서 네. 이렇게 책을 발간을 하게 됐어요. 네. 책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네네. 이게 대체 뭘까라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게 뭔가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유산균을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면서 이 유산균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총칭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생물의 총칭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러니까 네. 미생물이 뭐 종류가 많고 그 나름대로 생태계가 있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발견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마에 살고 있는, 볼에 살고 있는, 네. 턱에 살고 있는 균들이 다 다르대요. 미생물들이. 오. 네. 손등, 손목, 팔꿈치 등다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장이 안 좋았어요. 그 책에도 서술해 놨지만 네. 어릴 적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초등학교 3학 때부터거든요.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배가 아파서 네. 배를 부여잡고 한 30분간 누워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이제 일과를 시작을 했는데 네.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성인이 네. 하루에 소위 말하는 이제 똥! 네. 똥으로 가야 되는 게 네. 하루에 평균 몇 번인지 아세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게 30시간에 한 번씩 일하나? 그렇죠. 최소 한 번은 가야 되는데요. 최소 한 번.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변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진짜 많이 갔었을 때는 한 15번 이상도. 15번이요? 하루에? 네, 하루에. 그럼 매시간마다 가는 거네요. 그렇죠. 하루에 와. 4시간마다 네. 계속 화장실을 찾아다녀요. 심지어는 그런 거 있죠. 지하철 역사 내에서 환승하지 않고 네. 화장실 갈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검색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그럴 아. 정도로 네. 딱 배가 아팠어. 근데 이건 배변감보다는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신호가 왔으면 5분 이내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 큰일 나요. 아. 그 정도로 장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늘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거였나요? 평상시 매일매일은 아닌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식습관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자극적이거나 네.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네. 때 이게 스위치가 탁 켜지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달 내내 설사한 적도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정루한 먹어라 맞아요, 그런 얘기 맞아요. 하시는데 네. 정루한도 안 통해요. 약을 먹어도 안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이게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거든요. 근데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슬퍼지네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든 나아야겠다. 병원에 가도 답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공부를 하고 네. 또 이와 관련된 식품들을 찾아서 먹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3개월 만에 몸 상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그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그 네. 식습관은 어떠셨어요? 맵고 네. 짜고 네. 달달한 거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치킨도 당연히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인은 정이라 그래서 이제 왜그 조그만한 네, 파이 파이. 있죠? 네. 파이나 예스를 외치는 파이 있어요. 네. 그런 걸또 좋아했어가지고 저녁 시간대에 밥 먹고서 5, 6개씩 먹는다든지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네. 해서 제가 만약 그런 걸 알았다면 안 먹었겠죠. 아, 그럼 네. 그렇게 몇 년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제 기억 속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네. 연도수로 따지면은 네. 96년도 정도가 되겠네요. 96년도부터 네. 제가 확실하게 내 장이 바뀌었다라고 느꼈던 게 네. 2021년도예요. 아. 2021년도. 그 25년 동안 그렇게 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시다가 네. 막 이제 내 배가 자꾸 아프니까 뭐 공부도 하시고 뭐왜 그럴까 찾아도 보시고 병원도 막 가보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게 된 거는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았어요. 올해가 이제 2023년도니까 네. 횟수로 따지면은 한 4년 정도 된것 4년 같아요. 정도. 4년 정도. 네.
4년 정도 됐는데 네. 그전에는 솔직히 치료를 위해서 병원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제가 1년에 내시경을 제일 많이 받아본 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포함해서 네. 13번을 했었어요. 1년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넘죠. 네. 네, 13번이니까.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네. 위도 깨끗하고요. 장도 깨끗해요. 근데 죽겠는 거예요. 네. 이거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방은 그렇게 이제 쏟아내는 게 심하면 지사제를 먹어라 라고 해서 지사제를 한 박스씩 줘요. 그러면 안 통해요. 그리고 아마 대장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섭취하는 그 약이 바뀌었잖아요. 네. 한 알로 먹는데 네. 그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큰 물병 1리터 2리터짜리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 운동이 엄청 민감해지니까 네. 번외의 얘기인데요. 이 약 먹고 2시간 동안 거의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갔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뭐 병원에 다니셨으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다? 다 똑같아요. 네. 맵고 짜고 달고 먹지 말아라. 그래, 먹지 말아라.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고 심지어 제가 책 내용에는 너무 이제 많아서 녹이진 못했지만 네. 똥 검사를 해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제가 정확하게 좋아진 상태를 어떻게 알게 됐었냐면은 네. 똥똥거려 죄송하지만 네, 네. 이 대변 검사를 통해서 네. 장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유해균의 네. 비율과 그리고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유익균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숫자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음식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그 대변 검사는 뭐 비포프트가 있어요? 그 당시 장이 안 좋았을 때 대변 검사를 하셨고 지금 최근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괜찮았네 해서 나중에 알아서 대변 검사를 해보신 거예요? 아쉽게도 네. 그 안 좋았던 상태에서 대변 검사는 못했어요. 근데 이 식습관이랑 습관, 그 식습관이랑 네. 조절을 좀 하면서 장 상태가 좀 좋아지고 한번 궁금한 거예요. 이 교육을 들으면서 했었거든요. 네.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했는데 딱 검사를 하니까 100점 만점인데 네. 124점. 124점? 아, 100점 만점이라 하시면서요. 100점 만점인데 네. 발효시켜서 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통 집에서 요즘은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네. 막걸리 발효하시는데 이거랑 좀 결이 비슷하게 쌀 씻은 물을 네. 발효를 시켜요. 네, 설탕이랑 그 외에 이제 유산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데 네. 하루에 거의 1리터씩 먹었어요. 1리터씩 먹었는데 정말 웃긴 게요. 네. 방구가 미친 듯이 나오는데 장이 튼튼해져요. 결정적으로 장이 좋아진 계기는 네. 발효를 통해서 이제 장 상태가 많이 바뀌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좋아진 장 상태의 검사를 하니까 유익균의 비율 수가 네. 이제 평균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다. 네. 그럼 그 대변 검사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대변 검사라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큰 틀로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몸을 이렇게 해주는 유익균 그리고 너무 많아지면은 몸에 불편함을 주는 유해균 그리고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수에 따라서 네. 그 박쥐처럼 옮겨다니는 중간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유익균의 비율이 높으면은 얘가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예를 들어서 20%고 얘가 15%면은 네. 얘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가서 유익균 상태 의 환경을 좀 더 좋게 조성을 시켜주고 네. 얘가 더 지수가 높아라고 하면은 중간균이 여기 붙는 거예요. 그 비율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비율도 나와요. 비율도 나오고 네. 그 장 내에 있는 네. 그 마릿수 있죠? 유해균의 네. 이런 수도 나오고 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락토바실러스, 뭐 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우리 장관, 소화기관 내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큰 균주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도 얼마만큼의 이제 비율로 포진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저는 그런 검사 안 해봤으니까 네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대한민국 청년들의 뭐 MZ 세대들의 그런 뭐 식습관 있잖아요. 뭐 네네. 과자, 커피, 배달 음식 먹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대변 검사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딱 검사를 받으면은 그냥 어때요? 정상이 나와요? 그냥 어떤 상태예요? 대부분은 번외의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 검사 결과지를 받았을 때 1점 나오신 분도 있었고요. 1점이요? 1점이요. 100점 만점. 그분은 1점.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변비가 심하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거나. 네네.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다거나 소화가 좀 더딘다거나 컨디션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방어가 좀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거죠.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해균의 비율수가 많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설사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나쁜 이 균들이나 독소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대로 변비는 이 소화를 시킬 때 장내에 미생물이 많아야 소화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얘기 하시죠. 네. 바나나 많이 먹어라. 네. 네. 근데 바나나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네. 바나나와 그리고 이제 견과류 중에 아몬드를 네. 아침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그 우유도 그냥 우유 말고요. 네. 그 최대한 목초 먹은 이제 목초를 먹고 자란 소한테서 네. 나온 우유나 그게 좀 힘들면 네. 가격대가 높아요. 무항생제 우유가 있어요. 네. 요 우유를 통해 가지고 아침에 하루에 한 컵 정도만 이렇게 마셔주시면 네. 포만감도 좋고 네. 다음 날에 좀 편해져요. 그럼 그 장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유익근이 엄청나게 급증한 거예요?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아요. 제가 확 바뀌었던 이유는 네. 발효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발효시킨 거를 1리터씩 먹었어요. 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물 1리터 드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절박했어요.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 힘들었고 정말 삶의 의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던 상태여서 네. 무조건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리터씩 먹었으니까 네. 발효를 15리터짜리 그거 아세요? 매실 담가놓는 통 아시죠? 네. 그거에다 발효를 시켰었어요. 딸 씻은 물을 네. 유산균이랑 설탕이랑 이런 소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한 번 발효시키는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되게 막 뽈록으로 올라오는 게 재밌어요. 네. 네. 이 발효된 녀석들을 먹으니까 네. 강력한 걸 먹어야 장이 좀 바뀌더라. 그럼 그 쌀뜨물 발효액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거를 얼마 동안 1리터씩 먹었더니 완전히 장이 바뀌신 거예요? 전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기 느낀 게? 딱 3개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루에 500ml짜리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었어요. 와. 계속 먹고서 네. 정말 삶이 확 바뀐 걸 느꼈죠. 그럼 뭐 약간 그 먹을 때 뭐 맛있어요? 아니면 좀 먹기 좀 불편한데 약이니까 먹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네. 수가 있는데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설탕을 좀 양을 많이 넣으면은 네. 보통 한 3일 정도 발효시키거든요. 네. 3일 정도 발효시켜서 설탕을 많이 넣으면 좀 달달해요. 요구르트 같은 거 먹는 느낌인데 네. 3일보다 발효를 좀 더 시키면은 네. 발효가 된다는 거는 당을 섭취해서 발효시키는 건데 네. 달달한 맛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는 너무 발효를 많이 시키면 막걸리처럼 변해요. 살짝 딸딸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달달하게 드실 분들은 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이제 상온에서 꼭 상온에서 발효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좀 막걸리처럼 먹을 거야 좋아해 그러면은 한 6일 이상.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중요성을 몸소 이제 느끼시고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만 해도 뭐 마이크로바이옴, 뭐 균들의 뭐 총체?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 싶거든요. 그렇죠. 대체 왜 우리 몸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제 실생활과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 화장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화장실을 분명히 가실 텐데 네. 상쾌하게 나오시는지 아니면은 조금은 찝찝하게 나오시는지 어떤 상태이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장실에 가서 소위 말하는 쾌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쪽이죠. 네. 몸 상태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려준다는 건데 이렇게 정신 건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보다 핫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시 번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마 닥터그루트라는 샴푸 광고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들어봤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공법으로 뭐 만든 해서 임용 그다음에 뭐 생필품 여기에 더해서 농업이나 심지어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차세대 항암제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네. 천연 어떻게 보면 천연 항생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의학까지도 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많은 발전을 통해서 좀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릴 거는 아무래도 이제 2년 동안 이제 면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죠. 면역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운동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장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리 몸에 면역을 담당하는 게 장에서 무려 70%를 담당을 한대. 라는 이야기가 이제 돌면서 네. 아침 방송이든 그 외에 건강 방송이든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네. 종으로 시작하는 제약업체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장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이제 인지가 지난 2년 동안 좀 많이 높아졌고 제일 선두주자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 미국입니다. 가장 많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그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국의과학연구원 이라는 곳이 네.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곳이고
따로 올 곳이 없죠. 그럼 이제 막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서 이런 그 개념이나 뭐 생각들이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그렇죠. 식품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희가 발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김치, 그 다음에 매실 이런 것들 설탕을 넣어서 장시간 발효를 시켜서 성질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너무나 좋은 게 발효 음식 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집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저는 신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총각무라든지 그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특히나 청국장은 어우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뭐 우리 다이어트 이 요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요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요요가 왜 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간단 명령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은 우리 몸이 위기상을 느낍니다. 아니 맨날 들어와야 되는 그 음식이 있어야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안 들어오네? 그러면 긴축정책을 들어가요. 그러면서 소량의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 얘를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비상식량으로 써야 되니까 지방 형태로 축적을 시키는데 우리 인체 내에서 지방세포가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다들 잘 알다시피 복부 에요. 그리고 단식하시는 분들 혹은 절식하시는 분들께서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운동인데 음식을 안 먹고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고루고루 들어가지 않으면 근육을 단백질을 녹여서 당으로 전환시켜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살도 빠졌는데 근육량도 같이 빠지신 분들 있죠.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 같은 경우에는 원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고픈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배고픈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을 예를 들어서 소량의 음식을 섭취를 하더라도 얘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식습관으로 좀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더 살이 찌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량으로 섭취한 음식을 이 복부에다가 지방으로 저장을 하니까 나중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다시 음식이 들어오니까 얘가 더 많은 저장을 해야지 이 기아 상황에서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얘도 붙어 있는데 추가로 더 얘가 붙어버리니까 살이 더 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그 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대변 검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대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대변의 모양만 보고도 이 사람의 건강 상태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사람마다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그 브리스톨 대변도 보도라는 게 있어요. 책을 보셔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누구나 다 잘 아시다시피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고 매끈한 모양 이게 좋은 게 힘을 줄 때 항문이 안 아파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수분이 부족해서 혹은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단단하게 나오는 토끼통처럼 가뭄이 생기면은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변을 보긴 봤는데 변이 이렇게 막 물기가 없어가지고 아픈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있고 그리고 반대로 묽은 변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쏟아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터라 이때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를 좀 다량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장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 대변의 모양과 지금의 대변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솔직히 진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이 달라요. 매일매일 저도 이 이상적인 변을 보고 싶지만 야채를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라고 드리는 건데 솔직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상추 같은 걸 먹으려고 그래도 100g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100g으로만 미치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잎 채소를 먹으면 변이 잘 안 뭉쳐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바나나, 아몬드라든지 혹은 좀 요즘은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차전차피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러한 그 가공된 제품들을 좀 먹으면서 좀 도움을 받죠. 야채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은 그 외에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러한 그 가공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변 볼 때 덜 힘들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화장실 갔을 때 변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항문이 찢어지는 일을 방지하거나 쏟아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다른 거 몰라도 식이섬유는 꼭 챙겨 먹습니다. 아까 그 이제 대변 검사 했을 때 100점 만점에
146죠? 이게 이제 SCA 키트라고 해서 이제 네. 그 검사를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제가 이게 2019년도에 한 보고서가 거예요. 아예 나오는군요. 아예 나와요. 궁금하실 텐데 이미지로 보내주시면은 네. 이름 지우고 네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유익균이란 유해균이란 설명도 아, 함께 나오고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네. 아마 지금도 비쌀 거 한 60만 원 이상. 그렇게 비싸요? 비쌀 텐데 네. 저는 좀 이제 기회가 좀 돼서 또 좋은 기회로 네. 네, 해서 지금 보시면 나의 2019년 딱 나와 있죠. 네, 네. 아, 횟수로 5년 됐네요. 와. 2019년 했던 요건데 중간균이 60% 60% 네. 그리고 저는 이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균이 지금 26%를 차지하고 있고 비피도박테리움이 5%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바뀌어 있겠죠? 그쵸? 습관이 바뀌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장내 세균 비율 점수가 이야. 100점 만점에 114점 저보다 높은 분 딱 한 분 봤어요. 아 진짜요? 130점 있더라고. 그래서 아 왠지 모르게 네. 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아니 저 진 거 맞는데 나, 나보다 높아 어떡해? 네. 너무 그분은 뭘 먹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100점 만점에 124점의 그 대변검사지 나오면은 네. 여러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그 뭐 암을 이겨내신 분들 네. 인터뷰 해보면은 이게 내가 좋은 걸 먹으면은 이제 뭐 고기를 좀 덜 먹고 가공식품 덜 먹고 이러면은 방구 냄새가 안 난대요. 약간 정말 그런 변화가 있나요? 대장이 좋으신 분들은? 네. 방구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 다른 거라 뭐 이 음식을 먹었다고 방구 냄새가 나요. 뭐 내가 생활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것보다는 네. 전날에 내가 뭘 먹었는지 이를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어떻게 맨날 건강한 거 먹고 살아요. 그쵸, 그쵸,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7대 3 정도 안 좋은 거 한 세 번 먹었으면 좋은 거 7번 먹어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기름에 튀긴 거나 혹은 전 밀가루 음식은 어지간하면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딱 먹었을 다음 날이면은 하루 종일 불편해요. 굉장히 장이 민감하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쁜 게 조금만 들어와도 뭔가 바로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특히나 글루텐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은 이 기능학 분, 의사분들께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책에다 네. 써놨는데, 네. 밀가루 음식은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네. 더더욱 조금 더 이제 기피를 좀 해주셔야 되는, 최대한. 그럼 밀가루 말고 내가 네. 절대 먹지 않는 음식도 있나요 혹시? 저는 음료수 안 먹어요. 뭐 탄산음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스도? 콜라, 주스도 그러니까 주스도 예전에 네. 먹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과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일을 먹고 나서 네. 이 위 안에서 산성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 과일을 먹기 전에 이게 주스 형태로 바뀌면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 산성을 띠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은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과일 주스가 그냥 과일 주스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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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과당이 많이 들어 설탕, 네. 사카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주스 같은 경우 물론 맛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봤습니다. 콜라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물을 3리터를 쓴대요. 아 그래요? 생수를. 그걸 보면서도 굳이 내가 저걸 먹어야 될 이유는 없겠구나 뭐 생각은 하긴 했지만 당장 먹을 때 기분은 좋지만 네. 나중에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고 맞나요? 아마 이게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야기인데 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피치 못하게 이제 첫째 아이가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컸어요. 3.98. 와. 되게 큰 거예요. 3.98이랑 네. 아이가 밑으로 못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나를 꽉 채워가지고 그래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 세균 샤워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 샤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균을 아이가 분만을 할 때 네. 산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이때 온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균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아이에게 면역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장 내에 좋은 균들, 피부에 좋은 균들, 그리고 아이가 옴뇸뇸 먹잖아요. 네. 이렇게 장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피치 못해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됐으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균들을 못 받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있는 나쁜 균들이 먼저 침입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식습관을 어떻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우리 집에는 화장실 한 번씩 미치겠대요. 이제 24개월인데 똥을 안 싼대요. 근데 저희 집에는 하루에 두 번도 싸고 세 번도 싸거든요. 네. 그것도 진짜 앞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바나나에다. 응,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데 면역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 장관 내 면역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 성인이 되어서도 이 소위 말하는 외부 환경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아, 그 세균 샤워 말씀하시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임신한 기간 동안에 엄마의 그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먹는 음식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네. 엄마가 먹는 게 다 아이들한테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가 되면은 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산도 쪽으로 좋은 균들이 다 밀집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에 좋은 균들을 좀 받게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자연분만을 못했는데 네.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뭐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모유수유는 내가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데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힘들어도 단유하시기 전까지는 네. 꼭 모유를 먹이셔야 돼요. 이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엄마 몸에서 생성되는 이 모유가 정말 아이한테 이 천금과도 같은 이 영양 성분과 함께 면역 체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모유는 필수적으로 챙겨 드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요즘 분유도 잘 나와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의 몸에서 만드는 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효식품인데 네. 아무래도 아이들 밥 먹이는 거 신경 되게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뭘 제일 많이 먹였냐면은 요거트는 끊임없이 먹였어요. 제가 장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애가 딱 태어났는데 건선이 있는 거예요. 네. 네, 피부 이렇게 만지면 약간 꼬질꼬질하잖아요. 오마이갓 안 되겠다. 해서 아이들 거 이제 제품 보면은 그 각종 곡물들을 깨끗한 유기농을 갈아가지고 나온 가루 제품들이 있는데 얘를 요거트랑 섞어가지고 줘요. 그러면 잘 먹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여요. 발효식품 중에 네. 아이들이 김치나 이런 것들을 먹게 나서 좀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요거트만큼은 정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발효시키는 게 좀 힘들어 라고 하시면 시중에 정말 많은 요거트가 나와 있는데요. 꼭 원재료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쪽으로 가셔가지고 혹은 수제로 가시되 요거트도 마찬가지로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요거트를 꼭 아이들한테 필수적으로 먹여주시길 바라겠고 밀가루 과자 제발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심지어 음료수 주는 집도 네, 있어요. 네. 전 절대 안 주거든요.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한 번씩은 줘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바가지로 줘요. 네, 둘째 딸도 막 반점 일어나고 건선 있고 이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된. 그래서 아토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이를 만졌고 아이를 볼 때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 네. 엄마 아빠 진짜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먹는 것부터 좀 바꿔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곡물 가루하고 요구르트를 먹였더니 그 건선이 나왔나요? 이건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너무 네.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이제 아이들 둘 다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겪어봤잖아요. 겪어봐서 정말 장 상태가 왜 중요한지를 알다 보니까 이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바나나를 갈아서 같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고 그리고 외부 환경도 중요합니다. 씻길 때 그리고 화장품 바를 때도 어떻게 좀 보습을 좀 잘 챙겨주시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이따가도 뭐 자가진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아토피가 좀 많이 흔하잖아요. 성인 네. 아토피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요즘 엄청 많죠. 많은데 그만큼 밖과 안을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서 피부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얘가 닫혀 있어서 외부 항원이라든지 세균들이 못 들어오고 그리고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를 공격을 했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니까 자꾸 마르고 간지럽고 긁다 보니 피나고 약 발라서 좋아졌는데 임시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면역 상태의 교란을 우리가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관 내의 상태를 면역 상태를 복원시켜 주시는 게 원상태로 돌려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또한 네. 이 보습 그리고 크림 같은 것들 이렇게 외부의 이런 항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최대한 건강하게 막아줄 수 있는 성분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네. 그래도 뭐 태어나자마자 그
장내 미생물의 그 균형이 막 깨져 있고 어지럽혀 있고 이런 경우는 그래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이제 아이들을 다 검사를 네.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왜 그 생로병선이나 이런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의사분들이랑 말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올지는 몰랐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젊을 땐 모른대요. 느껴보니까 알겠어요. 젊을 땐 모르는데 나이 들어서 티가 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합성 첨가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리고 원인 모를 고기 어떻게 사육했는지도 모르고 네. 뭐 그 최근에 또 광우병 파동이 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죠. 네. 그래서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번외 얘기로 그리고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얘들도 장내 생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광우병이나 이제 이렇게 생태계가 무너진 혹은 건강하지 않은 소의 고기를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항생제가 잔류가 되어 있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곡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비료를 많이 쓴 것들은 네. 그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항생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원론으로 좀 돌아오면은 요즘 날씨도 참 도와주지를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은 푸른 하늘을 봐야 되는데 먼지 낀 하늘이나 초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외부 환경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는 다르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뭐 기왕 항생제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KBS 이제 다큐인사이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2부작으로 크게 기획서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항생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항생제는 적게 먹던 많이 먹던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게는 핵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장내 미생을 다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생제를 먹는 이유는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 무서워서 이제 그렇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차이를 모르시는 거죠. 감기 걸렸어. 근데 항생제를 처방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예방접종이나 백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네. 얘는 항생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표적이야. 뭔가 나쁜 녀석인 줄 알아가지고 그 녀석만 죽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얘는 초토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녀석들과 나쁜 녀석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아마 항생제 드셔보시고 나서 다음날에 설사를 심하게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복원시켜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생제를 섭취하실 때 어떻게 섭취하셔야 되냐면은 항생제를 먹고 4시간 뒤에 유산균 제품을 좀 드셔주시거나 혹은 항생제 섭취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식품을 드실 때 자연식품을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이 유익균들이 복원될 수 있는 그래서 가공식품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많이 좀 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장내 미생물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그냥 생각하기에는 장내 미생물? 그럼 그거는 그냥 변을 잘 만들어주는 건가? 내가 배가 아픈 걸 좀 줄여주고 뭐 이제 건강한 변을 만드는 뭐 거기까지 작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네. 이 장이 왜 중요할까요? 라고 그러면은 똥 싸잖아요. 네. 맞아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입니다. 면역이 있고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췌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간에서 보통 이제 쓸개집이 나오죠. 그리고 십이지장에서 이런 소화액들이 나와요. 근데 식이섬유의 경우 야채를 드셨을 때는 우리 몸에 이 야채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어떤 녀석이 소화를 시키냐면은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소화를 시켜요. 분해를 시켜주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또 대사산물도 나오는데 이 대사산물 중에 단쇠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마 이 방탄 커피 그리고 책 중에 최강의 식사라는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거기 방탄 커피에 네. MCT 오일이라 그래서 그 가공되지 않은 코코넛 오일이 나옵니다. 이 코코넛 오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단쇠 지방산인데 이 단쇠 지방산을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냠냠냠 먹고 만들어내요. 이 또 단쇠 지방산도 얘기하면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전반적으로 이로운 일들을 하는 장내 미생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가지고 네.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렇게 뭐 4대 호르몬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이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을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도 뭐 책 중에 녹아 있긴 하지만 불면증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네. 이런 우울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장내미생물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건강할 때 챙겨주셔야 됩니다. 장내미생물이 그럼 이게 정신적인 거, 신체적 다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세균이라고 하면 저도 그랬어요. 네. 세균이라고 하면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배척해야 되는 거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균이 없는 순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대요. 지금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균들을 맞이하고 있고, 네. 이를 통해서 항체들이 또 생겨나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균의 비율수를 많이 높이는 게 노년기에 들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게임으로 비하면 치트키? 같은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자 본질이네요, 건강에.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은 네.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다 똑같은 얘기네 라고 하실 수 있는 항상 기승전결이 항상 채터의 마지막이 장내 미생물의 복원이에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의 복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너져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까지도 장내 미생물 상태를 빨리 유익균들이 내 몸에 이로운 일을 하는 균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그 세기가 망가진 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까 말한 첨가물, 대기오염이나 환경적인 그쵸, 것들 뭐. 그리고 이제 항생제 이것 때문에 우리에 많이 이제 손상이 입고 다쳐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른들 네. 같은 경우는 음주도 하실 테고 뭐 흡연도 하실 테고 또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실 테고 할 텐데 다 연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건강을 이제 찾으려고 할 때 해독 주스라든지 해독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이거부터 말씀 좀 할까요? 네. 해독 주스 관련된 건가요? 해독 주스 관련된 네, 건데 네. 저 에피소드예요. 네. 보통 아침에 사과는 다들 금사과라고 그쵸? 하잖아요. 네. 저한테 아침에 사과는 독사과였어요. 아 그래요? 네. 좋다 그래서 공복에 사과를 하나를 먹었는데 네. 사과를 먹으면은 장관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열몇 번씩 화장실을 가. 너무 활발해. 수분을 흡수도 못해. 근데 여기에 사과를 먹어서 더 활발하게 만들어줬어. 아.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네. 출근할 때요.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네. 시간은 맞춰야 되고. 네. 그래서 아침에 사과는, 그래서 지금도 사과를 잘 안 먹어요. 아, 그러면 그게 뭐, 먹자마자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게 뭐, 좀, 한동안 먹으면 좋아지려나? 이래서. 그럼요. 한동안 네. 먹어지면 좋아지려나 했는데, 네. 해독주스 말씀하신 것도 제가 왜 거기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냐면은, 네. 진짜 디톡이라 그래서 해독주스가 진짜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어요. 당근, 사과, 네. 브로콜리 사가지고, 팔팔팔 끓인 물을 먹어라. 저 그거 먹고 완전 쏟아냈어요. 장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톡스가 들어가 버리니까 오히려 몸에다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얘를 비워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네. 내 몸속에는 버틸 수 있는 유익균의 비율수가 높은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녀석들은 잡고 있고 네. 나쁜 녀석들은 빼줘야 되는 체내에는 독소 같은 것들도 있겠죠. 네. 딕소스를 말씀을 주시니까 네. 지방세포에서 꽁꽁꽁꽁꽁 이렇게 붙잡고 있는 독소들을 빼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는 거죠. 그냥 해독주스를 먹고 장 상태가 활발해지니까 네. 그것도 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내 유해균들을 빼내는 작업이다. 장내 유해균을 그 비율을 줄이는 거죠. 유해균이 또 아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네. 항상 그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이 네. 있으면 악이 있는 이런 것처럼 네. 항상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유해균이라고 한 건데 얘들도 또 이 녀석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비율을 좀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유익균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해독작용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장을 보면은 네. 얇은 점막들이 있어요. 얇은 점막들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몸에 이로운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네. 방어의 최전선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들어오는 곳이 장입니다. 위와 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먹고 일단 먼저 위산이 나쁜 녀석들을 한번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남아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식 한번 잘못 먹었다가 탈나가지고 하루 이틀 고생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장은 제일 빨리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녀석들이 이 예를 들면 보통 함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외부의 독소들이 체내에 들어와서 혈관 내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1차 방어선이 장내 점막
마지막이에요. 여기에서 나쁜 녀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싸워주는 거죠. 방어해주는 거고,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은 이제 면역세포들끼리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이런 장래 미생물들이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작가님께서 아침에 사과가 잘 안 맞으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제가 이렇게 이해되는 건가요? 다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사과가 뭐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환경 자체가 사과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그렇죠. 아, 이게 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딱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장에 대해서 국한을 좀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야채는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맞아요. 텐데 네. 앞서도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푸른 채소를 먹으면 변이 잘 안 뭉쳐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되려 이런 견과류들이나 가루 형태의 제품들을 좀 먹어요. 곡물 같은 경우도 귀리 같은 경우에도 압착귀리를 불려서 먹는다든지 귀리를 갈아서 우에 타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 푸르미 채소를 그냥 못 모르고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제는 얘를 잘 뭉쳐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들이랑 같이 먹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게 먹었는데 네. 화장실 갔는데 뭔가 불편해. 네. 그러면은 걔가 좋아지게끔 발효를 시켜주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녹즙을 드시는데 네. 그 녹즙을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한 번 더 발효시켜서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저희가 시중에 발효식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매실 네. 엑기스라든지 오미자 이런 엑기스 형태로 발효된 녀석들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발효된 식품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앞서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한 다큐에서요 검사를 했어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장내 생태계는 어떤지 검사를 해봤더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장내 생태계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의 종류가 500종류가 안 되더래요. 원래는 보통 얼마나 있는 건데요? 정말 최소 500종류인데 지금도 발견되고 있고 네. 수천 종의 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즉 장내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장 속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균의 종류를 늘려주셔야 돼요. 네, 균의 종류를 늘려줘야 네. 그만큼 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과 관련돼서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꼭꼭 씹어 먹는 게 뭐 우리 장내 미생물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솔직히 저도 좀 시간이 쫓기다 보면 급하게 먹을 때가 네. 많은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음식 먹다가 체해가지고 소화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거나 혹은 음식을 먹었어야 돼. 저희가 소위 과식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 남 몰래 속이 불편해서 트름을 하잖아요. 근데 트름을 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 소위 약간 뭔가 부패한 냄새가 네.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상 발효가 된다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 내에서 꼭꼭 씹지 않고 예를 들어서 덩어리채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지방이 장관 내에서 산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산화라고 얘기하죠. 네. 상할 수 있는 위험이 생겨서 이럴 때에는 부패가 된 거라 장 속에 유해균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기 위해서. 예, 소화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죽처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십이지장 밑으로 해서 내보내는데 네. 큰 입자를 작은 물질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 20번은 정말 씹어주셔야 되고 식사 시간도 밀접하게 그래서 맞닿아 있어요. 최소 20분 이상은 식사를 하셔야 포만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 저작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씹는 활동을 요것도 최대한 이 질긴 것들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도 꼭꼭꼭 씹어서 위에 부담이 안 되게 식사하실 때도 그 책 제가 뒤편에도 써놨지만 식사 순서를 그래서 가실 때 소화가 좀 편해지려면 꼭꼭 네. 씹어서 드시기 편해지시려면 식이섬유 먼저 야채 드시고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편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과식했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얘가 부패해서 유해균이 늘어나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기 위한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써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은 뭐 아토피, 그렇죠. 뭐 크롬병,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붉은색 반점이 올라오는 루푸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교육을 받았을 때 60여 가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은 10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병들이 생긴 거잖아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관절 사이에 계속 꾸준하게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관절이 뒤틀리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건데, 얘는 물론 약물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가 면역 질환, 말 그대로 내 면역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데, 얘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 기초가 되는 게 장에서부터 시작을 된다는 거죠.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리면, 그 조절 T세포라고 헬퍼 T세포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신호를 줍니다. 이거는 정상 세포고 이거는 나쁜 세포야. 그래서 저 녀석을 공격해야 돼. 혹은 야, 이거는 공격하면 안 되는 거야. 멈춰!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녀석과 신호체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미생물들도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게, 얘도 어쩔 수 없이 음식이고, 음식을 통해서 장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면역력하고 이 장내 미생물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장을 보면은요, 소위 화산 분화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걸 파이어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파이어판이 뭘 하는 곳이냐, 외부에서 이런 독소나 항원 물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좋은 녀석인지 좋지 않은 녀석인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이어판이라는 곳에 독소들이 모여요. 독소들이 모여서 여기서 분석을 합니다. 네. 야, 나쁜 녀석이네? 좋은 녀석이네? 나쁜 녀석이면은 비세포나 그 외에 그 후천성 면역세포들한테 신호를 내요. 야, 얘 나쁜 녀석이니까 빨리 항체 만들어. 라고 해서 장 내에서 후천 면역의 형성이 많이 일어나죠. 선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네. 가진 걸 선천 면역이라고 얘기하고요. 후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고 생성이 되는 면역을 이제 후천 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 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주사 맞았으면 바로 항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주사를 맞고 최소 보름은 지나야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계속 주기적으로 장 속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버틸 수 있는 힘들, 그리고 이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소를 만나서 항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토피가 그냥 피부가 뭐 이상해지는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피부에 드러난 거는 현상인 거네요? 그렇죠, 현상인 거죠. 그래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아토피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었던 게 네. 세집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페인트라든지 네. 그 외 이런 것들인데, 그 아이가 공기 좋은 곳을 갔더니 추워졌어요. 라고는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아토피가 이 붉게 일어나고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일단 장이 무너진 상태겠죠. 그리고 외부 독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중에서 제일 먼저 빨리 바꿀 수 있는 거는 집을 이사 가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 환경을 먼저 바꿔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바르실 때도 수분 보습이 좀 잘 되는 이런 제품들을 챙겨주셔서 안도 챙겨주시고 박도 챙겨주시고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당뇨도 이게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민감한 주제인데. 네. 뭐 당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 유전적인 질병으로 이제 나오는 소화일 때 이제 발현이 되는 1형 당뇨가 있고, 아예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식습관을 통해서 네. 생기는 2형 당뇨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췌장이라는 기관의 이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인슐린을 분비시킬 때 생성이 되는 예를 들면 스위치 같은 효소가 있어요. GLP-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GLP-1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내고 신호를 주는 게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 또 기반에는 단세지방산이 있어요. 네. 이 인슐린의 정상적인 분비를 위해서는 네. 장내 미생물이 튼튼해야 올바르게 좀 송출시킬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뭐 당뇨에 걸리신 분들한테 뭐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장내 미생물을 바꾸기 위해서 먹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네.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슐린이 네.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혈관 내에, 혈중 내에 당이 있으면은 얘를 세포로 들여보내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당을 얹어가지고 세포에 갔더니 이미 거기 안에 당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에, 피 속 안에 당 성분이 넘쳐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챙겨주셔야 되는 식습관 조절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활하게 인슐린 분비가 되기 위해서 장내 미생물 상태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 책에서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살을 빼는 거, 그렇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사실 디톡스다. 이거는 이제 내 몸 안에 독소를 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위 좋지 않은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쉬운 개념으로 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해요. 우리 지방 세포에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지방 세포가 참 여러 가지를 막 다 끌어당긴대요. 나쁜 독소들을. 근데 얘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습관이 참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다이어트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단시간 안에 체중을 감량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유가 올 수도 있다거나 혹은 몸 상태가 균형이 안 맞아서 이제 오히려 더 나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체내 세포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러한 나쁜 독소들을 빼주시게 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먹는 거를 결과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살이 찌고 안 찌고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독소, 이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찌고 어떤 사람 안 찌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대변 검사라면은요 이런 지수도 나옵니다. 비만과 정상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만 유도균. 그렇죠. 네네. 이런 균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소위 이해하기 쉽게 네. 이제 비만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장 속 상태가 무너져서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생겨요. 원래는 내가 사과 하나를 먹었으면 내 몸에 필요한 열량만 흡수하면 되는데 네. 이런 유해균의 비율이 높으면은 아니 두 개만 섭취하면 되는데 하나를 더 섭취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열량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다이어트가 참 민감한 부분이라 네. 많은 분들이 뭐 식단만 바꾸면 돼, 뭐 안 먹으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 드셔야 돼요. 일단은 식사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배고픈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벌써 몇 년 됐네요. 이 케톤이라 그래서 그렇죠? 케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헐적 단식, 네. 저탄고지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에 따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단식을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단식을 하더라도 예를 FMD 식단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단식은 단식이 돼 몸에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공복감은 없애주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FMD 식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6:8이 되었든지 대개적으로 16:8을 좀 많이 하시죠. 아니면 하루를 통으로 굶고 이틀을 식사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식사를 다 마치고 남아있는 이제 16시간을 비우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배출되는 시간이 거진 1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 다른 것들을 먹지 않게 되면 온전하게 소화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몸에서 원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살이 좀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비만균, 그 장내에 비만균이 많으면은 우리가 두 개 먹을 걸 세 개 먹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영양 섭취가 뭐 부족하다고 인식이 돼서 더 먹게 만드는 건가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이 찌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물론 다 개인의 차가 좀 있겠지만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공된 걸 너무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밥을 먹되 너무 늦은 시간에 먹는다든지 소화가 다 안 되고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먹는다든지 그리고 네. 요즘 같은 경우 솔직히 24시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새벽에도 배달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장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한번 네. 챙겨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만균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일단 운동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운동은 뭐 기본적으로 필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얘기 또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식사를 하실 때 정해놓고 좀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정해야 아침 되나? 점심 저녁을 만약 드시는데 식단 어떻게 보면 식단 관리가 되는 거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를 할 것인지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와 네. 혹은 반대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상태가 어떠한지, 편한지, 불편한지. 저는 제 몸 가지고 좀 그 테스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정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요 얼마 전에도 짬뽕을 한 그릇 먹었더니, 아, 3일이 가더라고. 장이 안 좋은 게. 3일이 가더라고. 복원시키는데 힘들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에서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먼저 좀 챙겨주시면서, 발효식품들도 좀 같이 챙겨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 우리 살이 찔 때 보면은 보통 배가 많이 나오고 배에 살이 들러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가 혹시 있는 건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을 저장하는 거, 지방 세포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체 구조상 배에 이 지방을 잘 저장시키는 세포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있는 게 간이죠. 해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너무 과다한 열량을 섭취해서 음식을 먹었어. 근데 움직이질 않았네. 네. 다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뱃살이 이제 군대에 그냥 가가지고 피하 지방으로 붙든지 내장 지방으로 붙든지 다 붙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뱃살도 뱃살인데 간에 지방이 생기게 되죠. 이제 간에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데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이 넘쳐났어. 그러면은 간에도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책에서 이제 내 몸의 엔진을 바꿔야 된다. 내 몸의 엔진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저희가 주식으로 먹는 게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탄수화물인데 엔진을 바꾼다는 거는 구동하는 체계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경유, 휘발유, 가스, 이제 전기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녀석은 아니에요. 네. 얘는 정말 밥을 못 먹고 극도의 기아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근육을 당으로 녹여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상태인 거지 평상시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탄수화물과 지방. 근데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쓴다는 얘기는 당을 에너지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방을 먹는다는 얘기는 지방으로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 관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버터를 지방이죠 버터를 먹었는지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탄수화물 제품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날 돌아가는 엔진이 당으로 돌아가는 엔진인지 그리고 지방으로 돌아가는 엔진인지가 달라져요. 방탄커피가 정말 지금도 인기가 많이 있는데 방탄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케토시스라고 그래서 이제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시발점을 마련해 주는 건데 아침에 이렇게 한 잔 드시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준비 기간을 맞춰 놓은 거라 포만감도 있고 좀 거뜬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마 이 얘기는 거의 못 들으셨을 텐데 또 복부에 살이 좀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랑도. 왜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 몸이 위기상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시상하부에서 빨리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 섭취를 하라고 신호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효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HSD 효소라는 게 있어요. HSD 효소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녀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면 코르티솔이라는 맞아요. 코티솔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활성화된 상태. 근데 비활성화된 상태를 코티손이라고 얘기해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 HSD 효소라는 녀석이 코티손을 코티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 효소가 활성이 돼서 HSD 효소가 코티손 효소를 코티솔로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아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라 그러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더 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부에 의도치 않게 그리고 팔뚝 밑에 의도치 않게 계속 살이 붙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 몸의 엔진을 바꾼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거냐 어떤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쓸 거냐 이런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내가 축적된 지방을 제거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에너지원을 바꿨을 때 내 몸에 일어난 변화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서서 지금 이 주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식단인 거잖아요.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살이 쪘다는 얘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네. 세포 내에 혈관 내에 당이 넘쳐난다는 얘기겠죠.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상태를 원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지방 에너지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되면은요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고기를 500g 먹는 거랑 네. 빵을 500g 먹는 거랑 네. 어떤 게 더 배부를까요? 고기가 더 배부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지방은 1g당 9kcal이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1g당 4kcal가 맞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칼로리에서부터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포만감도 느끼면서 든든함도 느끼면서 에너지를 좀 얻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대한 수치, 예를 들어 지방을 한 6 정도 먹었다. 그러면은 단백질 2, 뭐 탄수화물 2,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신다든지 비율을 지방에 대한 섭취가 높게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저탄고지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첫 번째는 물론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당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몸 상태가 췌장이 덜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서 아마 다큐나 그 외 체험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네. 나에게 맞게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식단을 좀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일단 식단을 바꿔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살이 찌지 않으셨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건강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 좀 불편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살이 쪄서 좀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많이 먹고 있는지 점검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웃긴 게 네.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먹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반대로 건강을 위해서 안 좋은 건 뭐 먹고 있는지 검사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세요. 네, 네 그렇죠. 네.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 습관 중에서 안 좋은 게 뭔지를 먼저 좀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빼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고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탄수화물 제품이다 보니까 나는 가공된 탄수화물 제품들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혹은 음료수를 좀 즐겨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밥을 먹더라도 정말 이 고슬고슬한 쌀밥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네.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아예 안 먹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습관을 천천히 좀 바꿔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려요. 확 바꾸면 네. 오히려 그게 또 스트레스라고요. 그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걸 이제 당질 제한식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당질 제한식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당질 제한식은 네. 얘는 말 그대로 정말 당을 제한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기초가 있고 표준이 있고 슈퍼가 있는데 식사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슈퍼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채에도 탄수화물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고기에도 탄수화물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는데 밥이라든지 정말 오로지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좀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고 표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기본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만 먹는 거죠. 삼시세끼 중에서 한 끼만 먹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데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슈퍼 당질 제한식은 네.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딱 들어도 벌써 힘들어요. 엄두가 안 나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 당질 제한식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슈퍼 당질 제한식이 힘들고 좀 절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절충을 했죠. 어떤 식으로 좀 하셨어요?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네. 저녁 시간에 밥을 먹을 때 네. 탄수화물을 안 먹었어요. 아, 밥, 그러니까 쌀밥을 안 드셨다? 네. 아... 대신에 포만감이 느껴질 수 있는 식사를 했었어요. 그럼 주로 뭐 야채, 채소 이런 거 드신 건가요? 그렇죠. 채소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기들 이런 것들을 좀 먹었고 네. 낮 시간대는 탄수화물을 좀 섭취를 하되 저녁 시간대에는 사람이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서 네. 밥 먹고 디저트로 뭐 먹을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싹싹 없애버리고 네. 그 막걸리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막걸리도 싹 다 없애버리고 한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2kg 정도는 감량이 와. 되더라고요. 네. 뭐 저녁 시간에 늦게만 안 드셔도 아 네. 대신에 그건 있어요. 네. 너무 늦게 드시면 효과가 좀 반감이 되긴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되는 시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최소한 7시에는 드셔야 되는데 이게 뭐 다 생활 패턴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늦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드시되 네. 탄수화물은 줄이시는 방법 이것도 하나 팁이 될 겁니다. 그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기름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네. 이 기름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좀 중요하게 써주신 이유 있을까요? 기름을 따로 뗀 이유는요. 네. 솔직히 너무 무분별하게 기름을 먹고 있어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네. 우리가 요리를 하게 되면은
가열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방의 형태가 불안정한 거죠. 가열을 하면은 타게 됩니다. 저희가 탄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탔어. 그럼 그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가열을 하더라도 얘가 구조가 변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데에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는 기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화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기름을 쓰세요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버터, 뭐 코코넛 오일,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호두라 호두, 아몬드 이런 땅콩들 네. 이러한 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시면 발연점도 높고 가열을 했었을 때 안전성도 좀 있어서 드시기 괜찮습니다. 특히나 아보카도 오일이 있는데 네. 아보카도 오일은 이게 좀 호불호 좀 갈려요. 향 때문에 해서 본인에 맞는 기름을 찾아서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요리를 할 때 쓰는 식용유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뭐 아보카도나 뭐 호두, 아몬드 이런 기름이 아니라 네. 콩기름이나 보통 이제 뭐 무슨 씨유 뭐 이런 네. 게 많잖아요. 좀 그런 기름을 고를 때 우리가 좀 이런 거 염두에 뭐 고르면 좋다 이런 건 있을까요 혹시? 일단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포도라든지 카놀라라든지 이런 얘기하는데 네. 콩기름이라든지 곡물에서 기름을 빼내야 되면은 네.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부수적인 일들을 합니다. 제 개인 경험담으로 네. 그 코코넛 오일을 구매를 하는데요. 물어봤어요. 그 정제된 MCT 오일이 있고 그리고 코코넛 오일 자체가 있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나라고 해서 직접 만드는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네. 정말 건강을 생각하실 거면은 그냥 하얗게 굳는 코코넛 오일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네. 완전히 정제된 MCT 오일은 화학적인 그 작용이 좀 들어간대요. 아... 화학약품들이 살짝 들어가서 가공 단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건강을 원하실 거면은 기름이 이제 굳는 형태의 코코넛 오일을 쓰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네.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고온에서 발연점이 높기는 하지만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시는 것보다는 중저온에서 조리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기름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식용유 네. 그리고 카놀라나 이런 포도 같은 경우 야, 우리가 많이 먹는 걸 좀 피해야 되네요. 이게. 그쵸 아무래도 네. 그리고 좀 챙기셔야 되는 것들은 저온 압착. 곡물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열을 가해서 기름을 빼내는 순간 변형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저온 압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네. 열을 가하지 않고 추출해낸 거잖아요. 그만큼 깨끗하고 건강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곡물류라든지 소위 참깨 이런 것들은 가열하시는 거 찾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에서도 참기름, 들기름 이제 검색해서 비싼 거를 보시면은 네. 어떤 게 비싸냐면은 진짜 초저온 막 이런 써놓은 것도 있는데 열을 절대적으로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압착시켜서 빼는 기름 그런 참기름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도 불에 달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요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에서 뿌려서 드셔야지 꼭 그런 분 계세요. 네. 물론 맛은 있어요. 네네. 근데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김치를 신김치 들기름에 달다 볶는 거 좋아하세요? 네. 맛있죠? 맛있죠. 맛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볶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센 불에 볶다 보면은 타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일상적으로 먹는 뭐 식용유를 고를 때 좀 네. 비싸더라도 저온으로 그렇죠. 이제 압착해서 만든 기름을 먹는 게 좋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기름들은 피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고온으로 가열했었을 때에 변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네. 이게 제품으로 나왔을 때 보여지는 것과 그 이면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재배를 했고 네. 어떻게 추출을 했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롭지만 솔직히 내 몸 하나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내 몸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불편함은 저는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도 어쨌거나 집에서 뭐 계란 후라이를 해 먹든 뭘 먹든 기름을 쓸 거 아니에요 식용유. 그래서 싸워요. 그거 쓰지 마 그러면. 아 그래도 이걸 해야 맛있대요. 나는 그걸 안 먹어. 아 협의가 아직 안 됐군요.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네. 버터는 좀 많이 쓰더라고요. 아. 항상 집에서 선물이 들어오면은 네. 꼼꼼하게 봐요. 요건 어디다 써야 되고 요건 어디 써야 되고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진부한 얘기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멀쩡해 보이실 테죠. 정말 허우대만 멀쩡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한번 아프면은요 회복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원인도 모르고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무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받아오면서 지내왔는데요. 이 원인을 해결하니까요.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관리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유독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계세요. 주단점 떨지 말아라. 네. 맞아, 맞아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 반대로 내 몸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난을 충분히 떠셔도 된다고 합니다. 내 노후 내가 책임지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풍경도 보러 다니는 건데 내 건강을 챙기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분들의 눈치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